구형 살치살. 여긴 돼지잖아. 여기가 손가 봐. 스테이크용 살치살. 예. 살치살이요? 네. 어떤. 지금 살치는 금요일날 나오는데. 어머.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스테이크로 하시려면 거기 안심밖에 없어요. 지금. 아, 안심. 네. 네. 이렇게. 안심 좋아. 엄청 좋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고기를 원래 살치살을 사야 되는데 다른 부위를 샀어요. 그래서 살짝 사실 멘붕 왔어요. 그냥 해보죠. 네, 어쩔 수 없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맞나? 올리고 당이랑 올리고 유는 다른 거겠죠? 올리고 당은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다른 겁니다. 있네? 올리브유를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올리브유를 찾았습니다. 이거보다 작은 건 없겠죠? 괜찮아요. 남은 건 미래에 제가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소금 후추를 바로. 찾았습니다. 통후추. 이 친구. 이 친구. 후추랑. 이건 너무 큰데? 순후추는 안 돼. 오늘은 통후추예요. 근데 직접 갈아 먹어야 된다는데? 직접 갈아, 직접 갈아서 먹어야 돼. 이게 좋대요. 그리고 소금. 소금을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종류가 많지? 어? 트러플 솔트. 거기는 트러플 솔트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본 거에는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려나? 후추랑 소금 샀고 올리브유 샀고 네 개 샀거든요. 통마늘을 사야 돼요. 마늘이랑 파라토버토, 양생버섯. 이제 야채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양생버섯을 하나 사고 많이 안 쓸 것 같긴 하고 되게 감자같이 나온다. 근데 촉감은 너무 좋다. 폭신폭신한데. 마늘. 마늘도 사고 아까 제가 토마토를 봤거든요. 토마토가 있는데 너무 많은데 난 여섯 개만 있어. 네 개만 있으니까 뭐라는 게 진짜 모르겠어. 네, 우선 스테이크 소스. 여기 소스 다시다랑 막 소스들 파는 곳으로 왔고요. 제가 본 건 이건데 사실 안 해봤어요 스테이크를. 그래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진짜 맛있거든. 이것도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이거 맛을 모르거든요? 살짝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가는데 되게 맛있어. 스테이크 소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는 이 친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저 와사비를 찾아야 되는데 고추냉이. 오! 바로 여기 있네? 뭐야? 뭐가 좋은 곳이야? 제가 일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요. 여운 와사비. 생와사비. 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느낌이 좋아보여. 거의 지금 버터에 향이 납니다 지금. 버터를 찾았습니다. 저는 근데 스테이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버터를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 친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음료 코너여서 포도 주스를, 레드와인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스테이크 하면은 이게 딱 있네요. 얘로 하면 됩니다. 아, 다 너무 많다. 면은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거의 다 산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촬영장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카엘의 요리연구소. 네, 농담이고,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생일이잖아요. 아마 생일에 딱 올라갈 영상일 텐데, 제가 요즘 요리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해본 적은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스테이크를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스테이크만 딱 있으면은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사이드로 제가 또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 이제 파스타를 해볼 겁니다. 스테이크를 만드는 요생남 컨셉입니다.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가 있는데 조금 디벨롭 되긴 했는데, 제가 원래는 간장 계란밥을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간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도 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간장도 무슨 간장을 써야 되는지 몰랐고, 계란이 큰 비중을 차지할까 맛에, 그래가지고 간장과 밥만 썼거든요. 근데 국간장으로 썼거든요, 간장을. 근데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도현이 형이 진간장이 있다는 거예요, 숙소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했었는데 맛있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지 않나, 가장 최근이자. 요거는 사실 조금 느낌이 있어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요리의 완성은 플레이팅이기 때문에 플레이팅이라도 잘해보자,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리네이드를 이미 해놔가지고 올리브유 두르고 그리고 소금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정도를 해놨고, 이제 그러면은 그쪽으로 소매를. 네, 그래서 일부러 아까 손질할 때 올려놨다가 지금 다시 풀었거든요. 진짜 긴장이 많이 돼요, 지금. 불 올리는 순간부터 이제 막 스피드하게 후다다닥 후다다닥 하게 되니까 제가 말이 없어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올리고 장갑을, 손을 씻었습니다. 장갑을 뭐 모든 요리는 파스타 말고 고기는 다 강불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 조금만 했다가 물을 튀겨보고 끓어오른 것 같으면 바로 올리브유를 넣겠습니다. 물을 한번 물이 이렇게 동동 튀는데 바로 이제 이거를 다섯 바퀴 찔러줍니다. 근데 스테이크는 제가 뭐 다 편차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보통은 사실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맥주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튀기듯이 1분 간격으로 뒤집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맛이 어때서 많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제거하고 손 조심하세요. 넣고
얘네를 구워줄래? 근데 사실 스테이크 처음이라서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저 원래 미디움이나 미디움력으로 먹는데, 근데 아마 이거는 좀 많이 구워지지 않았을까. 아스파라거스 씹어 먹고 진짜 먹어. 아 제가 저번에도 시금치 먹었었는데 시금치도 좋아하고 은근히 좋아하는 플레이팅을 바로 플레이팅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토마토 안 먹는데 그래도 이거 좀 닦아야겠어. 계속 보여드릴게요. 봐봐. 제일 만만했어요. 아 원래는 약간 시드 포테이토나 약간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장면은 안 나오겠는데요? 네 그럼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4등분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봐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딱 배웠던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러셨었거든요. 어차피 너는 절대 요리 안 할 거니까 진짜 하나라도 알고 있어라 해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알려주셔서 했었는데 막 크림 파스타 이런 것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딱 토마토 파스타만. 이번 생일에는 딱히 없네? 어떡하지? 뭐가 좋지? 순서가 뭐더라? 어 그냥 근데 진짜 손이 가는 대로 하고 있네. 저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요리는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나분들. 어차피 저는 지금 오랜 시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편집되면은 저는 근데 반 떨어뜨렸었나? 저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적기 전에 여기 늘러 붙더라고요. 사실 근데 파스타면은 떨어뜨리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제 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정말 면을 안 버리길 바라며. 그냥 이렇게 올려두시고. 오늘 이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자주 해봤으면 이제 편하게 그냥 좀 순서도 바뀌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 최대한 따라가는 편이에요. 이게 뭐지? 아니 나 당황스럽네. 아니 당황스러워. 형이 또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깨주시면. 근데 이제 스테이크가 외롭기 때문에 그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넣어도 맛있는데 저는 없이 먹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없이 드세요. 저는 근데 파스타를 잘 옮겨 담는 걸 몰라서 그냥 옮겨 담습니다. 살짝의 모양새 잡기. 근데 되게 생긴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진짜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끝! 네, 우선 생일상이 완성 이렇게 됐는데
쪽부터 소개해드리자면은 안심 스테이크랑 간식 이것저것 하고 스테이크 소스 그리고 생와사비 이렇게 있고 여기는 포도 주스입니다. 주스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랑 이거는 그냥 올려봤어요. 오레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생일상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스태프분들이 미역국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밥이랑 김치랑 그래서 퓨전이에요. 이게 진짜 맛없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일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먼저 잘라볼까요? 아마 정말 진짜 회색빛으로 웰던이 됐을 건데 와 근데 진짜 너무 익었는데요? 저희가 레스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긴장되는데 근데 마늘 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맛있어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살짝 식었는데 먹어볼게요. 얘는 진짜 성공이네.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드셔보실 분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빨리 드셔보세요. 아 진짜 빨리요. 드셔보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죠? 맛있죠?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얘만 먹겠는데? 우선 스테이크는 먹이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파스타는 근데 진짜 놀랄 것 같아요. 다들 맛있다고. 물론 소스가 다 있지만 안 먹는다 그러다가 멤버들 몇명 먹으면 먹어요. 그냥 먹을 것 같고 동표는 안 먹는다 그럴 것 같고 유빈이 안 먹을 것 같아요. 도현이 형은 무조건 먹어봐 줄 것 같고 수영이도 제가 사정사정 하면은 먹어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오늘 요리를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추억으로만 남기.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유튜버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짠. 다음들 아 맛있겠죠? 근데 진짜 좋은데? 제 거예요. 역시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5점 만점이면은 스테이크부터 나눠서 이렇게 총평 스테이크 플레이팅 점수 그러니까 이제 가산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점? 파스타는 근데 맛이 플레이팅이 이제 점수가 좀 많이 깎였는데 맛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맛있어요. 저 아라비아따로 꼭 사세요. 살짝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맛만 있으면 되니까 4.5점. 얘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스테이크는 이게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 친구한테. 하고 바로 먹었었으면은 그때 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삼겹살도 구워놓고 식으면 좀 그렇잖아요. 약간 딱 그런. 근데 맛은 있어요. 본연의 확실히 맛은 있기 때문에 단지 식어서 살짝 아쉽다 그런 느낌. 오! 케이크!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제가 좋아하는. 오! 초가 녹으니까 바로 소원을 했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저요? 사실 긴장해서 손 안 벌었는데. 긴장해가지고 그냥 눈만 감았어 나. 너무 웃긴데? 맞아요. 소원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서. 데뷔하고 나서는 확실히 좀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뜻깊은 날이라는 게 이제 제 몸에 이제 막 이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도 아직은 생일이 안 왔지만 이제 촬영 일자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남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실지, 이렇게 또 얼마나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도 했고 이제 저의 요생남 모먼트를 이제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식사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케이크도 받았고, 그럼 이제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분들 안녕, 고마워요.